한정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있겠다 오늘 세상을 지옥해! 난 이게 너무 싫어.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 너무 싫거든요. 자연스럽게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이거 배워 먹으면 안 돼?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 가도 돼요? 야, 완전 미국이다. 사이먼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요?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했대. 이거 봤어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쳐 보라. 왕선배, 왕선배.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무식을 진행 예정이고 다과 준비한 거 있으니까 맛있게들 드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느낌. 지금부터 2019년 이거레알 종무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다음 순서는요? 네. 피키 9호 제찬. 제가 피키를 꽤 오래 다녔는데 피키 9호라는 게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가 피키 캐스트잖아요. 얼굴 네. 많이 빨갛나요? 아, 신호등 같아요 지금. 빨간 노랑이. 자,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V자로 해보세요. 네. 네, 여기 이 얼굴을 갖다 보세요. P. 입니다. I. K. 각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피키. 피키. 제가 세상을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라고. 둘, 셋. P-I-K-I. 세상을 즐겁게! 오늘 드레스 갑자기. 코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들었는데. 아, 잠깐. 여기. 브라운. 다리 어디 있어? 남의 다리 아니야, 남의 다리? 어디 계세요? 단돌 있었는데. 옐로우. 주세요. 패스 그거 드릴까?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관 무조건 무조건. 우리 피키의 슈퍼스타가 누굽니까? 하나, 둘, 셋. 크리스! 크리스를 위해서. 네,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벌칙으로. 건배사! 건배사는 우리 대표님께서 건바? 해봅시다! 태나! 마틴! 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종무식을 하는데요. 마틴이 건배사를 해준대요. 빨리 하나 내가? 던져보시죠. 위에 그거 몇 명 있니? 그거! 몇 명 있니? 몇 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마 이거 하려고 기다리신 거 아니죠? 제가 준비한 건데 혹시 모르니까 진짜 하나 기다려볼까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워드 켰어. 태나 대표님 장난이고요. 진짜 준비한 거 있죠? 없어. 네, 그러니까. 알았어. 약간 내 스타일인 거 알지? 네. 이거였어. 뭐 한다고? 방금 안 돼. 무슨 받침? 지읒받침. 우리들이 해왔던 것들이 회고해보는 가정 보면 어떨까? 오케이. 아, 술 좀 그만 드시고. 와. 네, 이거 레알이 2015년 15년 8월 8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오, 합니다. 총 조회수가 9,042만 3,022회. 지금까지 총 192개의 주제를 다루면서 절대 당시에 저렇게 소소한 걸로 영상을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베스트 에피소드는 지역별 소주를 먹어봤다. 댓글이 13만 개예요. 와. 방청객이에요? 아니요. 저는 어쩔 수도 없이. 그렇죠. 지금 뱉어요? 네, 뱉어. 하나, 둘, 셋. CAX!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때 베리가 1MC로 갔는데. 아, 맞아요. 피케이 김원이잖아요. 너무 네? 이모 진짜 머리 받고 감사합니다. 사이먼은요? 처음 나갔던 거? 제가 눈썹 정리하는 걸로. 너무 딱 어울리고. 저는 이게 붙어요, 이게. 보여주세요. 나도 한번 보여주세요. 비디오 빌리지. 알겠습니다. 막내 챙기는 거 팀장님밖에 없으십니다. 3개월 동안 입고 살았는데 갑자기 확 올라왔네. 유저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이 들었다. 맞아,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출연자들은 출연료를 받나요? 아니요. 다들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저희 콘텐츠에 저희 직원들이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으로 받았네. 그다음에 출연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출연자는 그냥 그 주제에 맞는 캐릭터가 있으면 출연이 되는 것 같고. 아까 그게 진짜 좋은 일 아닌가요? 눈썹 정리에 네, 사이먼을 캐스팅하신 거. 눈썹이 조금 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눈썹 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이먼은 퇴사했나요? 여태까지 보셨으니까 대답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는 혼혈인가요? 아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토종인데. 토종이에요? 약간 크리스가 약간 조금 다른 게 있긴 있죠. 제주도 분. 그게 다른 건가요? 도서 상간지방 5,000원 추가로. 도서 상간지방. 아, 배송비가 다르다? 네, 배송비가 다르고 약간 2, 3일 더 걸린다. 어머니가 이제 제주도다 보니까 특이하게 되지 않았나요?
아니 그냥 당신은 잘생겨서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 그 다음 질문. 어 조명이 꺼졌어. 조명 얘기하는데 조명이 지금 꺼졌어. 화가 나 화가 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 DNA편. 저 에피소드 할 때 또 크리스탄 사이먼이 또 쿨톤이야. 그러니까. 크리스탄 사이먼 하얀 쿨톤이고. 맞아요. 쿨톤 아니신데? 술톤.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또 있대. 그러신 술 많이 먹고 살아요. 나빠. 그러신 술 많이 먹고 살아요. 너무 맞아. 웃겨요. 이게 너무 웃긴 댓글들이야. 그래서 귤 먹고 촬영했나요? 아니요. 그때 귤이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은 철도 아니에요. 제가 저런 색이 나오는 건 저 때문이 아니고 크리스 때문이다. 그래. 크리스. 여러분 이 질문 나왔어요. 월급 루팡이 도둑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간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럼 소름 돋는다. 저는 그거예요. 대노, 대노. 이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출연하는 것만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친구가 뭔가 출연에 뭔가 100% 준비된 친구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약간 그런 댓글 다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봤을 때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놀면서 일하는 것 같아서 약간 반어법으로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월급 도둑은 아닙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분 생각하고 있고 프로인 거죠, 즐기면서 하는 거. 그럼 P.I.K.I. 세상을 시작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 아무튼 2019년 잘 달려오셨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좋았던 거나 아쉬웠던 거나 속상했던 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레알이 아쉬웠던 거예요. 촬영장 오면은 이게 끊고 가고 이러잖아요. 녹화될 수 없는 너무 재미난 순간들이 있어. 아 맞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도로시의 여러 가지 드립들. 대부분 심의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아 이런 미친 텐션을 공유 못하다니 이게 좀 아쉬울 때 있었지. 전 아쉬웠던 게 2019에 이거 레알이 뭔가 새로운 걸 좀 많이 시도해봤잖아요. 쇼도 런칭을 해봤고 예를 들어서 막 셀럽분들이랑도 좀 더 많이 해봤는데 원래 이거 레알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다가가기 어려웠. 던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거 레알이 처음에는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가볍게 같이 얘기해볼 수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수많은 컨텐츠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걸 좀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긴 해요. 목이 메이신 것 같아. 울어? 울어? 아니야? 사실 울어? 아, 아 누구 울지 말라. 저 용기예요. 이거 레알에서 했던 것들이 다 진짜 난생 처음 해본 게 되게 많았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하면서 재미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봐주시고 저희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진짜 힘이 큰 힘이 되죠. 저는 첫 콘텐츠가 타투 콘텐츠였잖아요. 네. 아무래도 타투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길 때 조금 센 워딩을 섞어가면서 댓글을 남겼을 때 약간 속상했던 경우가 몇 번 있어서 무시하세요. 아, 그래. 뭐 취한 거예요? 취했어요? 약간 가셨는데 무시하세요. 셀럽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악플 같은 거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하고 누가 출연을 하던 간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출연자를 계속 찾으시는 경우가 계속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인데 네, 시청자 입장에서도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나오던 맞아, 분이 맞아. 안 나오니까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맞아. 때문에 왜냐면 그분들의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저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피드백은 너무 좋아요. 콘텐츠가 뭐 어디가 아쉽다 이건 저희가 열고 들어야 되는 저희는 그거에 대해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이 네 그렇다 정도로 피켓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분께 재미를 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았어. 그래서 이거 레알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저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이거레알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거레알은 잠시 쉬지만 좀 더 재밌는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할 거잖아요 다들. 그쵸. 사실 너무 기대된 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거레알은 편편이 다 기획이 다르고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해볼 수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와 이건 또 가져가면 너무 재밌겠다 싶었던 기획들도 있었고 시청자분들 의견도 많이 많이 수렴을 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좀 더 저희가 발전적인 모습과 재밌는 콘텐츠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건배로 시작했으니까 건배로 마무리하는 19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레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박합니다. 해볼게요. 이거 레알 반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거의 쇼 아니에요, 이거?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